2022년 5월 15일. 5월 달에는 주일이 다섯 번 들었어요. 그 가운데 오늘 15일이면 뭐예요? 딱 반이에요. 반? 그죠? 이번 달은 큰 달이기 때문에 반의 반이 되는 거죠. 15일 반이 되는 날이죠. 예, 그런 가운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4장 9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본문을 제가 먼저 한번 읽을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느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어떤 배경 주셨냐면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은 책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계의 인간들 중에 이 많은 인간들, 그동안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많이 했죠. 그렇게 하고도 지금도 75억이니 78억이니 하는데,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인간의 모든 지혜보다도 솔로몬이 최고로 하나님의 지혜로 축복을 하신 사람이에요. 솔로몬 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없는 거예요. 솔로몬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전도서 1장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되 땅은 영원히 있어. 땅은 영원히 있다고는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지금 사는 땅이 아니에요. 지금 사는 하늘이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고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또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해서 다시 살 것을 믿고 예수를 믿고 죽는 거예요. 또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그 채로 주님 만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사망을 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 품으로 천국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을 신부가 아름답게 단장한 것처럼 단장된 모습의 새 예루살렘에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보내주실 때에 그때에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죽음이 없고 뭐만 있어요? 오직 사랑만 있고 행복만 있고 감사만 있고 건강만 있고 기쁨만 있고 즐거움만 있고 온갖 좋은 착한 것이 있는 싸움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가난한 것이 없고 원망이 없고 불평이 없고 오직 감사만 넘치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곳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살겠지만 전도서 1장을 보면 이러한 세상에 탄다 할지라도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가지고 한 말씀 중에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전도자 지금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이르되 뭐라 그랬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왜 그러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듯. 해는 뜨고 지대 그 떴던 곳으로 빨리 하루가 너무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뜻이죠. 또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서 이리저리 돌다가 불어왔던 곳으로 도로 돌아간다. 그래서 모든 것이 왔던 곳에서 도로 돌아간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강물은 다 어디로 가요? 바다로 흘러가. 강물은. 또 바다를 채우지 못해. 아무리 물이, 그온 세계 물이 바다로 다 흘러 넘어가는데도 바다가 넘쳤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바다는 얼마나 물이 흘러가도 맨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연하여, 강물이 연하여 일어서 바다로 다 가고. 그러니까 이 세상 일은 쳇바퀴 도는 것처럼 예전에 있었던 게 지금 있었고,
지금이 또 깨, 이 다음에 또한 바퀴 돌면 또 있고. 그래서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은 말로 다할수 없대. 인생 사는 것이 암만 좋은 집에서 좋은 거 먹고 살아도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누워야 되고, 낮에 일해야 되고, 자식 낳아야 되고, 자식 길러야 되고, 교육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죽는 것도 봐야 되고, 사는 것도 봐야 되고, 애가 좋은 대학 들어가서 기쁨도 있겠지만, 떨어진 사람은 슬픔도 있고. 그렇죠? 평생 꿈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루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그러니까, 모든 만물, 물질로 되어진 것은 수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피곤할 수밖에 없고, 그걸 다 말로 못한다, 이거야.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냐. 왜 그런가? 눈으로 별거 좋은 걸다 봐도 만족이 없어요. 또, 귀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별의별 얘기를 다 듣고, 그래도 귀에 꽉 차요? 마이동풍. 이 귀로 들어갔다가 저 귀로 나감은 없어. 우리가 오늘도 많은 말을 했잖아요. 그쵸? 식사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일어나셨어요? 왜 이랬어요? 왜 저랬어요? 뭐, 그죠? 그렇게 하면서도 그 말은 심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심어져요? 말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깊고 큰지 평생 하는 말다 갖다 놓고 평생 하는 말다 귀에다 담아도 꽉 차요? 안 차요? 안 차잖아요. 어디다 갔는지 몰라. 뭐가 태웠고? 우리가 정성껏 차려서, 그죠? 우리가 정성껏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서, 정성껏 만들어서 음식을 만들어서 맛있게 먹었어요. 설거지라도 그릇 싹싹 걸어놓으면 뭐 했는지도 몰라. 하기는 했는데. 그 인생 자리가 그렇다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올때 엄마 뱃속 으앙! 하고 빈손으로 왔잖아요. 애들이 딱 나오면 초보 특기잖아. 나 빈손으로 왔다 그러는 거래 그게 어? 그래가지고 평생 끌어모으고 일하고 뭐하고 뭐하고 했는데 죽을 때 보면 뭐 있어요 없어요? 또 아무것도 없어. 인생이라는 건 쳇바퀴가 그렇게 사니까 그러한 피곤한 세상을 살아야 되는 가운데서도 오늘 전도서에서 사장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살든지 무슨 모사와 공작을 하고 살든지 간에 공작은 이북 사람들이 쓰는 말이라고 그래요. 중국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일을 한다는 거야, 일을. 뭔가를 만들었다는 거야. 그런데도 또 어제 그렇게 온갖 수고를 다 했는데 자식이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어? 자기가 맞는 거 재산도 물려주고 명예도 공부 가르쳐서 물려주죠. 아버지가 의사면 아들 의사 만들죠. 아버지가 판검사면 판검사도 만들죠. 아버지가 음악가요, 어머니가 연주가면 그렇게 또 만들어요. 교육을 시켜. 근데,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어. 형제도 없어. 홀로. 홀로 사는 사람들도 열심히 일해서 돈 벌라고 해요, 안 해요? 뭔가를 끌어모아서 갖다 집어넣으려고 해요, 안 해요? 혼자 사는데, 우리 성도님 혼자 살죠? 네, 다른 분들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찌 어떻게 하다 보면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은데, 다 자기만 벌어서 자기 입만 하나 살면 돼. 그런데도 누굴 주겠다고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꿍 박아놓고 찡 박아놓고 어? 싸구려는 자기가 있고 좋은 거는 사서 걸어놓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누리지를 못한다 봐야 돼. 응? 그러니까 수고를 아무리 해도 끝이 없어. 죽을 때까지 일해도 끝이 없어. 왜 그래요? 우리의 눈은 부여를 족하게 여기지 않냐? 100만 원 있으면 얼마 갖고 싶어? 1000만 원 갖고 싶고. 1000만 원 갖고 싶어? 1억 갖고 싶어. 그죠? 아파트 10평짜리 가지고 있으면 20평짜리 가고 싶고. 차도 조그만 차 사면 큰차 사고 싶고. 반지도, 어? 은반지 꼈으면 금반지 끼고 싶고. 그러니까 끝도 없다는, 끝도 없이 사람이라는 것은, 어?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암만 수고라도 자기를 위해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게 하나가. 그러니까 이것도 헛수고라 이거야.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명예라고 미안한 얘기지만 정주영 씨 현대건설의 정주영 씨 삼성기업의 이건희 씨 그뿐이 이병창 이병 누구나 또 그런 분들 어? 세상에 전 기업의 뭐 총수라고 할지라도 숨딱 들이셨다가 내쉬고 다시 숨을 들으시지 못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간 거죠. 어디로 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저 세상.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 세상이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이 세상만 있어요? 저 세상이 있어요? 어딘지 모르지만, 저 지옥이든지 천국이든지 사람이 죽고 나서는 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려고 천국 못갈 짓을 안 하고 살려고 애를 쓰고 살지만, 지옥으로 가는 사람은 왜 지옥 갈, 지옥이 있다는 걸 믿지도 않고, 천국이 있다는 걸 믿지도 않으니까, 천국 갈 일도 안 하고, 지옥 갈 일도 안 하고, 뭐만 해? 지 마음에 드는 대로 사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그러잖아.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보통 그러죠. 내 인생 누가 건드려? 뭐, 무슨, 뭐, 묻지 마. 뭐도 있고, 뭐, 요새는 뭐, 뭐, 태클을 걸지 마. 뭐, 이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어? 내 인생 내 맘대로, 내 몸, 내 마음, 내 돈, 내 재산, 내것 갖고, 내 맘대로 사는데 나 건들지 마. 이런 얘기하고. 근데, 사람은 자기 게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겁니까? 예? 우리 몸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뭘로 만들어서? 흙으로 만들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거기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가서 나와서, 아기를 낳기 시작해서 인류가 번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족보들이 계속 흘러왔기 때문에, 이 죄를 가지고는 진정한 천국은 못 가.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하나님 자신이 아들의 모습으로 예수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하나님께로 부활해서 올라가시면서 약속한 게 뭐예요? 내가 가면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보혜사는 뭐예요?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가지고 돕는 자. 변호사, 나를 위하여 나를 뭐든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사업이면 사업이 잘 되도록, 공부면 공부가 잘 되도록, 일은 일이 잘 되도록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보혜사예요. 응?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 예수는 자기 일이, 백성에서 자기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사명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면 또 사명으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오신 사명의 이름. 그게 예수예요. 그러면 예수만 갖고 구원이 되나요? 아니요. 성령만 갖고 천국 가나요? 아니요. 이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하고. 이거 하려니 힘들어. 그럼 어떻게, 기도하다가 힘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여, 아버지, 이거 못해요. 도와주세요. 그렇죠. 오늘도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첫째는 잘 먹게 하시고, 맛있게 잘 먹고, 건강해서 내가 우리 집에서 오래오래 잘 살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시게 하는 이유들이, 우린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알고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의 소고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 수고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배우고 듣고 그걸 실천하게 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천국 가는 약도로 주셨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약도를 보니까 오늘 약도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오늘 약도에는 뭐가 지금 나오고 있냐 하면 자, 뭐가 나왔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자식이 있다 할지라도 눈으로 볼지 않다. 그다 아무것도 아닌 행복을 누리지 못해. 이런 세상에서 그래도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산다면 오늘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해도 고생만 하는데 그런데 혼자 살지 말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보면. 왜냐면 구절에 보세요. 그 구절에 내가 노란 거 써놓은 거 보세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구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혼자 일하는 것도 우리 한국 사람 속담에 뭐가 있어요? 백기장도 맞들면 어때요? 가볍다. 그러니까 종이 한 장이라도 종이 한장 같이 들게뭐 있어? 그렇지만 같이 들면 어떤 게 있죠? 한장 들고 가면서 야, 너 혼자 가. 내가 할수 있어 하면서도 같이 가면 뭐가 있어? 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재밌고 즐겁고. 그죠? 일도 혼자 하는 것보다도 어머니가 옛날에 반찬하고 막 우리가 그럼 우리가 뒤에서 뭐라고 그래. 엄마 그거 뭘로 무치는 거야? 엄마 맛있겠다. 그래.
엄마 어떻게 무치는 거야? 그러면 간장도 넣고 깨도 넣고 소금도 넣고 막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그 우리가 청소 같은 거 하다가 이거 정리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엄마 이거 했는데 잘안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엄마가, 이런 건 여기다 놓는 거고, 이건 저기다 놓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아버지들은 또 어떻게 해요? 아빠 이거 하다가 힘들어서 못하겠어. 이건 문제 못 풀겠어. 그럼 그래, 일로 갖고 와봐. 그럼 저 이렇게 5도하기 5는 손가락을 펴면서 손가락을 5개에다가 이쪽 손가락 5개 합쳐. 요거 모두 몇 개냐? 그러면 애들은 금방 알아요. 10개. 요거 과자야. 이게 1개, 2개, 3개, 이렇게 5개. 요쪽에 5개. 이거 합치면은 몇 개야? 그러면 10개 그래요. 그 10개가 네가 가져갈 몫이야. 과자야, 오늘. 그러면서 그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시계 같은 것도 가르쳐 주고, 학교에서도 배우지만 집에서 배우는 게더 많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혼자 하면은 뭐든지 힘든데, 둘이 하면 첫째는 어때요? 재미가 있어요. 마음만 맞아서 하면. 그 동업도 둘이 마음만 맞아서 하면 재미가 있잖아.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로 혼자 덜렁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또 남편하고 같이 가면 어때요? 가면서 예수님 얘기도 하고 은혜 받은 얘기도 하고 축복 받은 얘기도 하고 성경도 외우고 재밌고 즐겁고 애들하고 같이 가면 더 재밌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두 사람이 뭔가를 하게 되면 연합을 이루어서 하면은 수고함으로 좋은 사업을 얻어요. 자, 보세요. 자, 바깥에 누가 선물을 하나 좋은 거 줬어요. 독단지를. 우리 청소년들, 여자분들. 독단지를 하나 줬는데 혼자 갖고 오다가 깨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둘이나 셋이나 불러서 조심 한 발자국 놔. 한 발자국 놔. 이래가지고 안 깨고 가져오잖아. 그럼 너 혼자서 욕심나가도 혼자 들고, 이쁜 거 혼자 들고 가려다가 그거 들고 가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깨면? 안 가져온 거.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를 해야 돼. 두 사람이 같이 동력을 하는 걸 같이 수고를 해서 혼자서 못하는 일을 둘이 해서 더 잘하게 하려고. 그래서 좋은 상을 얻는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도, 교회 일도, 목사님이 있고, 담임 목사님 있고, 전도사 있고, 선교 목사 있고, 이렇잖아요. 그 교회는 집사님들도 있고, 장로님들도 있고, 안수 집사님들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고, 권찰들도 있고, 또 교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서가 많이 있어요. 찬양부도 있고요, 기도부도 있고요, 전도부도 있고요, 구제부도 있고요. 다 좋은 것들만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나쁜 게 없어요. 남 해코지라고 이런 거 없잖아요. 깡패 집단 같은 데는 어때요? 깡패 집단, 누구 죽이고 뺏어오는 거, 누구 괴롭히고 거저 뺏어오는 거, 아무것도 수고하지 아니하고 남의 거 뺏어가 도둑질하는 거, 어? 남의 딸 이쁘게 길러놓고 훔쳐가서, 그 여자 인생 망치는 거, 이런 짓들만 하잖아요. 나쁜 사람들은. 근데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서로 힘써서. 자, 우리가 보면요, 연탄 날르는 거, 가난한 사람들 연탄 날르는 거 어때요? 건강하든지 안 하든지 마음을 합친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가서 쭉 써서 연탄을 하나씩 착착 그 언덕 꼭대기까지 다 올라가지 않고도 착 넘기고 착 넘기고 착 이렇게 해서 그 언덕 꼭대기까지 연탄 갖다 주는 거 착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연탄 그 가난한 집저산 꼭대기 같은데 차도 못 올라가는데 갖다 주는 거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왜 그래요? 그렇게 착한 일을 하는 것도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고, 셋이 하고, 넷이 하고, 여러 시 하면은 더 좋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또 혼자 하는 일은 자기가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잘할 수도 있지만, 까치 생각을 잘못하면 고구마를 달까, 사과를 달까. 근데 그 집에 가보니까는 사과는 딱딱해서 못 먹는 집이야. 고구마를 찾더니 물렁하게 쪄서 먹었다. 어떤 집에 가면 딱딱한 걸 좋아하는데, 멀렁멀렁한 것 같으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구마도 사고, 사과도 사서 같이,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되게끔 여유를 가지고 일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님은 협력에 대해서 협력이 얼마나 중요하냐니까. 제가 이번에 다나, 그 다락방 기도회라는 데를 갔다 왔어요, 강화에. 거기는 가면요. 앞서서 일하는 사람은 계속 혼자서 앞서서 이런저런 계획을 내놓고 이끌어가고요. 또그 뒤에서 따라간 사람은 그 계획에 맞춰 착착착착착착 일을 잘하는 거예요. 밭에서 일하는 사람은 밭에서 하고, 또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은 사무실에서 하고,
나가 댕기면서 이 일이 되게 힘들면 난 따로 그렇게 하고, 돈, 또돈 가진 사람들은 돈 가져가서 뭘 대접을 하고, 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몸으로 가서 봉사를 하고, 그러니까 여럿이, 둘이만 일해도 좋은데, 4시, 5시, 6시, 열이 이렇게 수천, 수만 명씩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데, 상 받을까? 못 받을까요? 당연히 상 받죠. 근데 문제는 일을 하면서 마음을 모아가지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곳에서 구걸 명하셨나니 영생이로다 그랬어요. 헐몬의 이슬이 천들에게 내린 것 같이. 응? 시편 133장에 보면, 동거 같이 하는 게. 우리 성도님도 혼자 있다가 넘어지면 누가 붙들어줘요? 저라도 있으니까 붙들어주죠? 굶었는지, 잡섰는지 아무도 몰라요. 혼자 사시니까. 근데 저라도 들락거리고, 요양 따도 들락거리고, 이웃집 아주머니한테도 부탁해가지고, 굶어요, 안 굶어요? 안 굶잖아요. 뭐든지 갖다 드리고. 또, 잘못해서 넘어져 있으면 또 붙들어드리고. 그러니까, 혼자 사는 건안 좋다, 이게. 하나님은 협력해서 마음에 좀안 들더라도, 같이 해서 좋은 일을, 착한 일을 해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네? 왜 그래요? 왜 둘이 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 한 사람이 넘어지면 동무가 딱 붙들어줄 수가 있는데, 혼자 있다가 넘어져서 못 일으켜줄 사람이면 또 화가 있으라고. 무슨 화? 죽거나, 다쳐서, 치료할 시기를 놓친다거나, 그렇게 된다니. 무슨 사고만 쳤지? 저도 어저께 다하나 기독방, 기도방에 모임 가서 기도하고, 우리가 또, 다니면서 땅 밟기도 하고, 또 북녘당을 바라보면서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생기다가 막 쥐가 났어요. 내가 막 쥐가 나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니까. 이거는 순간순간 마비가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차 타고 갈 때도 막 주물러주고, 또 우리 사무실 기도처로 다시 돌아와서 또 계속 주물러주고 해가지고 올 때는 이렇게 올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또올 때도 혼자 차를 타고 버스 타고 전철 타고 힘들게 와야 될 상황인데, 또 이제 이수영 선교사님씨라고 그 베트남 선교사님을 거기서 만났는데, 그분이 또 구례라는 곳까지 태워다 줬어요. 뭐 거기서 다른 차를 불러둬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늦으니까 차가 막안 오는 거예요. 할수 없이 전철을 타고 오려고 엘리베이터 있는 데를 찾아서 짐도 입고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정거장으로 짐포대를 이고 지고 내가 걸어갔어요. 네? 그리고 가서 이제 전철을 타는 게 빠르겠다 싶어 전철을 타다 보니까 가방을 들고 내려갈 수가 있어야죠. 목발은 집었지. 내가 하나는 가방은 메웠지. 하나는 끌었지. 한쪽에 또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데리고 가려고 먹을 것좀 샀는데, 그것도 보따리 있지. 찔찔 매고 있는데 웬 젊은 남자하고 여자가 딱 보더니, 제가 봐드릴게요. 하나는 내가 들고 갈수 있어요. 그랬더니 뭐 그렇게 묵은 건 아니지만 얼른 두개다 들어다 주고, 그긴 에스컬레이터를 다 같이 내려와서 그 전철 타는 데까지 막 갖다 주려고 그래. 환희라고 여기까지만도 너무 감사하죠. 여기서는 이렇게 얹어서 끌고 가면 되니까 맨들맨들한대라 오돌오돌하죠. 그렇게 하면서 돕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막 두세 사람이 같이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쉽게 목적을 이뤘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또 여기 전철 타고 오고, 또 전철 바꿔 타고 와서, 또 이제 버스 타러 오는데도 대충 끌고 왔는데 버스에 올릴래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 들어 혼자. 그래서 내가 눈치를 보면서 젊은 사람 있는 분한테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그분이 얼른 눈치채고는 가방 하나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래저래 이 사람 저 사람 도와줘서 집에까지 무사히 왔단 얘기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혼자 하면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죠. 의논할 데도 없어.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두 사람은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부든지 자녀든지 뭐 학교 선생님과 학생 사이든지 회사의 사장님과 직원 사이든지 뭐 모두 인간관계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형제 형제거리든지.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 말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 응? 그럼 이러한 모든 말씀들이 어디에 적혀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리고 이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약도야. 나 하나님 찾아가는데도 가서 상 받을 짓을 하고 가야지. 콤나서 지옥 갈 짓을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쉽게 가면서 행복하게 가기 위해서 주신 모든 말씀들인데,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은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냐면 지혜라 그러는 거야, 지혜. 세상에 살다 보면 미련한 사람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도 있죠? 지혜롭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 어때요? 남을 다 평안하게 해주잖아요. 빨리빨리 해주고, 능력 있게. 근데 미련하고 고집자고 자기 욕심만 세는 사람 어때요? 아무 일도 하지도 못하고 하지도 않고, 말만 하고 탈만 잡고. 그러잖아요. 남의 일을 회방하는 나쁜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상을 못 받죠. 도와주면서 상 받아야죠.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망하기가 쉽다. 그러니까 너희도 예수 믿을 때도 전도해서 같이 그룹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로 와라. 혼자 가다 보면 잘못 가고 비질리도 넘어질 수도 있고 그때마다 딱딱딱딱 이렇게 뭘로? 지혜의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동역자가 되고 혼자 있지 않냐고 좋은 상을 얻기 위해서는 첫째는 뭘 알아야 돼요?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돼. 그래서 잠언 8장에 보면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했어요. 전도서도 마찬가지고 8장에 전도서 8장 보면 지혜자와 같은 자가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한가. 성질을 막 피우다가도 하나님이 성내지 마라. 성내는 것은 화를 내는 것은 아침에 품은 노를 저녁까지 품지 마라.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희가 합당하지 못하다. 이 말씀은 딱 적혀 있어. 그럼 어떻게 화 내겠다가 또 못하. 아이고 하나님 내가 또 잘못했어요. 사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화낸 거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나갈까 안 나갈까요 우리가? 나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잘못했다고 용서하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또 행복한 거를 해 주신단 말이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더잘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시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가려면 하나님의 성경의 모든 지혜를 깨달아가지고 첫째는 지혜를 알아야 되고 둘째는 지혜를 사랑해야 된다고. 내 아들아 지혜를 멀리하지 마라 사랑해라.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는 사랑하면 사랑이 사랑을 낳고 사랑이 사랑을 낳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로 사랑이 사랑을 낳아도 혼자 있지 않고 우리 성도들은 미국에도 있고 뭐 일본에도 있어요. 중국에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식이 군대 갔어요. 딸은 유학 갔어요. 아들은 군대 갔어요. 근데 어머니는 한국에 있어요. 근데도 날마다 같이 살아야 안 살아요?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그냥 붙어 있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은 같이 사는 거예요. 떨어져 살아도.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지는 열심히 돈 벌어서 아이들 학비 대주고 그 아이들은 그걸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돼서 사회에다가도 뭐래요?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부모는 자식이 잘 됐으니까 고생을 했지만 영광을 받는 거. 이게 좋은 상을 타는 거. 더군다나 예수를 믿으면서 그 딸들이나 그 아들들이나 제 이번에도 가보니까 그다 하나 원하처 이사장이 원유순 씨라고 한국 이름은 유순인데 영명 영적 이름은 천주교에 소속이 돼 있던 분이기 때문에 마리아더라고요. 그분은 평생을 주기도문 인생. 거기에 딱 붙잡혀서 주기도문 인생이라는 책도 쓰셨고 또그 주기도문에 대한 책 그걸 이루시려고 수십 년 동안 그리고 그런 모든 비전을 가지고 나왔지만 물론 그중에도 돈 분들이 있었겠지만 지금처럼 본격적으로 이렇게 동역자들부터 행정조합 30년을 기도해도 아직까지는 못 받았던 일이었는데 동역자들이 생기면서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 또뭐 다른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을 이렇게 붙여주고, 우리들도 붙여주고, 청담동 목사도 거기 붙여주고, 유명해 목사도 붙여주고, 뭐, 서인서, 뭐, 한, 뭐, 순이 뭐, 말도 못해요. 많은 일꾼들을, 뭐 정요책, 뭐, 선교사님도 붙여주시고, 어제 또 베트남 이수영 선교사님도 붙여주시고, 찬양하는 사람, 율동하는 사람, 뭐, 이 사람, 저 사람, 농사지는 또 왈츠나지메라고 있어요. 강화 가면. 그 식당 하시는 분들, 그분이 또 요번에 에덴 농산, 에덴 동산 그 에덴 그 농장
거기에 또 이제 쉽게 말하면 공장장이야. 그래서 농사를 관리해서 그걸로 또 거기 오는 분들 먹이고 착한 일을 쓰고. 이렇게 하려고 뭐든 그게 목적이라는 그런 거는 기초적인 작업이고, 거기에서 뭐 하는 게 목적이냐면, 남북한이 제일 평해 남도인가? 거기다가 한 이쪽에 이남하고 이북이 제일 가까운 곳에 다리를 놔서 남북이 교류하고 통일되는 날을 바라보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뭐라고 하냐면 다윗성. 이스라엘에 가면 다윗성이라고 있어요. 어? 다윗. 예수님의 족보의 왕이 누구냐면 육체로는 족보의 다윗이 선조예요. 어? 왕의 가문에서 예수님도 왕으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예수님을 높이기 위한 모든 사역. 그 다윗도 우리나라는 성지 순례를 할 만한 곳이 없어요. 기독교적인 성지 순례를. 이분에게 하나님이 그 원유스 마리아라는 분은 그 엄청난 비전을 주셔가지고, 조그만해요. 할머니예요. 나이도 많으시고. 전국 그 유치원 연합회 회장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하나님의 물질로 축복을 많이 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분도 혼자 했다면 30년, 50년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회에서 동거하는 사람들을 붙여주니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어디까지 왔나? 어제는 보니까는요, 조시몬, 아, 조시몬이라는 큰 아들이고, 또 요셉이라는 작은 아들이 있더라고요. 그 작은 아들이 와서 여기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서 안 되던 일들이, 했던 일도 다 빠져나가게 됐던 일들이, 거기에 성전을 처음 만들어서 기도하고, 모이면 기도하는 거예요. 모이는 하나님 말씀만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예리한, 어?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이런 찬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이런 거뭐 말씀이 무지무지 많죠. 거기에 그러한 모든 말씀들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와 막 그렇게 했더니, 그 자녀들이 또 엄청난 프로젝트를 맡아가지고 이번에 왼쪽으로 갈게요, 오른쪽으로 가면서 더 좋은 동력자들을 만나면서 엄청난 일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로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하기 시작하니까 연합의 능력이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응? 그렇게 해서 오늘 지금 전도서에 쓴 것처럼 좋은 상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혼자 하다가 넘어지지 말고 같이 해라. 네 마음에 다안 드는 게 있더라도 양보하면서 서로 마음을 뜻을 합쳐서 같이 해라. 그럼 또 비유를 또한 가지를 넣어줘요. 뭘 해주죠? 두 사람이 함께 같이 누우면 체온 길이도 10이라 벌판에서 둘이 꼭 붙들고 누우면 좀 따뜻해. 36도 5분씩 두개 합치면 73도는 되니까 따뜻해. 혼자 아무리 뜨뜻한 집에도 혼자 누웠으면 마음이 추우니까 썰렁하고 춥단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따뜻하게 살려면 두 사람이 사는 게 좋다. 지금 그말 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한 사람, 왜 그러냐, 왜두 사람이 누워라 하느냐면, 한 사람이 누우면은 망한다고 했어. 패, 져. 그러니까 두 사람이면 맞설 수가 있다. 근데 여기에 신기한 말이 나오는데, 12절에 보면 세 겹줄, 삼겹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게 누굴까요?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합쳐서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한 겹이 더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머리 짤때두개 갖고 따요, 세개 갖고 따요, 세줄 만들어서 따요, 두줄 갖고 따요, 세줄 갖고 땄죠. 그런 것처럼 두줄 갖고는 따지질 않아. 꼬우는 건 꼬아지는데, 꼬우는 건 비벼서 꼽으면 꼬아질지 모르지만, 그 제가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삼겹줄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끊어지지 않아. 어디까지 이어져요? 천국까지. 뭐 하느라고? 좋은 상을 만들어서 같이 묶어가지고 같이 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위해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이 찬송,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씀, 이 말씀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뭘 준비한 건 아니지만 이 마음을 풀어서, 말씀을 풀어서 먹이고 마시면서 제가 엄청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이번에도 거기 가서 그렇게 그냥 얼마나 피곤하게, 밤에는 또 전도, 다음날 나가서 전도하려고 북치고 장구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육사용보, 육사
뭐 구, 뭐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하면서 우리가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어? 전도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아, 그 맞춘 것들 가지고 뭘 했냐면, 전도 한 거라고. 어? 가서 그냥 주님 찬양하고 높이고, 우리끼리 공연하고 온 거예요. 보는 사람들이 그냥, 아, 예수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거 할렐루야. 이렇게 써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삼겹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각 사람들 연합해서 잘하고 오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결국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신 것은 연합의 능력에 대해서 주신 거예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사람끼리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삼겹줄이 안 되는 거예요. 세 사람이 한다고 삼겹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동력자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일에, 좋은 땅을 만들어 가시는 일의 성취를 이루어진다는 거. 이게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지혜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첫째는 어떻게 돼요? 지혜를 만나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그 만났으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말씀을 만났으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만나야 돼. 두 번째는 사랑해야 돼요. 지혜를 사랑해야 돼요. 그다음에 지혜를 사랑하면 그 지혜의 사랑의 능력으로 못하는 일이 없게 되는 거죠. 온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엎어버리고 덮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사람들만 어디 가요?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 문화체에 가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 보고 또뭐맨 마지막에는 또 오시면 섬길 사람들은 다 각각 섬기고 그런 어떤 사람들은 와서 그야말로 밥만 먹고 간식만 먹고 가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죠. 다 상받게 하질 않아요. 상 받을 짓으로 골라가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에도. 그리고 또그 만남을 통해서 또 다른 만남을 만들고 또 다른 만남을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차량이 이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쭉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된 사람만 쫙 땡기면 같이 가는 거예요. 떨어지는 사람은 같이 못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면서 한 사람은 패하기 때문에 세 사람이 떠서 맞서서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 동역자들이 맞서서 같이 사단을 이기고 승리를 해야 결국은 좋은 상을 받으니까. 그래서 연합의 능이야. 연합의 능력, 또 연합의 능력은 승이다. 할렐루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주여, 주여, 주여. 존귀하시고 영원하신 천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날을 좀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며,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이 좋은 상을 만들어 주신지를 대하여 아버지 잠시 잠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디 우리도 잘 연합하고 동거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위하여 힘있게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시고 특별히 이번에 아버지는 강화행에서 온화체에 모인 모든 분들 그분들에게 하나님 정말 이 연합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삼겹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면서 그곳에 지금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 그 다윗성을 아버지는 이 한국에다가 성전을 건축을 해가지고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세계가 아버지 도마 성지라든지 우리나라에도 예수님의 열두 제자 도마가 왔다 간 흔적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많이 있습니까? 그뿐입니까? 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아버지 아버지 다윗성 건축을 이제 다 준비하고 기공식이 끝난 상태이고 하나님 아버지 또 이제 건축이 들어갈 것인데 물질도 많이 필요합니다. 사람도 필요합니다. 보디 하나 올리압과 동아버지함 또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부달레를 붙여주신 것처럼 지혜로운 자와 감동 일꾼, 물질 일꾼, 하나님의 리더십을 발휘할 일꾼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아버지 속히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일도 함께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에 주셔서 감사하고 작은 교회들, 큰 교회들 따지고 물을 것도 아버지 영광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일일이 감사받치고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원유선 마리아 이사님과 김홍희 선교사님과 이인수 선교사님과 그 일에 적극적으로 앞서서 리더십을 베풀고 또 아무튼 이끌어 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 오직 그분들은 말씀으로 가오니, 살았고 운동력은 말씀으로 가오니, 관절과 골수를 찔러 또 아버지 한또 감, 또 아버지 한또 쪼개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오니, 이 모든을 합하여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가 모두가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더불어 삼겹줄이 되게 하시고, 이 삼겹줄의 능력을 가지고 다윗성 성전 건축하기까지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셔서 모두 하나님 그 영광을 보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주시옵시고, 한국교회도 여기에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할수 있는 대로 적극적으로 복받을 교회들 축복에 정말 아주 모든 단체들을 함께 붙여주셔서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모두가 연합하여 삼겹드려도 거기서 복은 영생을 명하셨다고 했습니다. 영생이라고 다 했습니다. 곧 영생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좋은 상급을 받으려고 또 아버지 귀한 일도 하나님 만들어 주신 줄 믿사오니, 어림없이 순환해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먼저 같이 기도하며, 또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아들이 또 그렇게 복을 받으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또 같이 나서면서 이 삼겹줄이 점점 더 강한 동화밭줄이 되게 해주신 것들을 감사드리고, 이를 해방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은 나타난 이 씨를 메우니 그 원하츠 사역과 다하나 사역 또 하나 갈지어다. 또이 일은 또 라바나의 성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김홍희 선교사님 위주로 하여 이 일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분에게 무궁한 말씀과 지혜를 주시고, 지혜를 지금도 너무나 사랑하고 아버지의 지혜를 정말 너무나 섬기며 또 오직 지혜의 말씀으로만 가기를 원하며 오직 성령의 의지에 승리하고 원하는 그분과 함께한 모든 독립자들을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로써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